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 이른바 트로이카 채권단과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16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의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첫 긴급회의에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날 재개되는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은 독일 덕분이었습니다. 독일의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0.3%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며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2.8% 하락해 약 6년 열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2% 감소보다는 다소 나은 것이지만 지난해 12월 수정치인 1.9% 감소보다는 큰 수준입니다.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2월 예비치는 93.6을 기록해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마감하며 올 들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3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달러 57센트, 3.1% 오른 배럴당 52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엔 배럴당 53달러 32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감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나아지면서 독일 증시는 장중 11,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죠. 또 국제유가도 반등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밤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변수도 면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 지수는 올 들어 처음으로 18,000 고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6% 오른 18,019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41% 오른 2,09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죠. 애플이 나흘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0.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랐는데요.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6% 올랐고 독일이 0.4%, 프랑스가 0.7% 오르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적에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608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죠. 유독 거래일이 짧은 이번 주 내일 금통위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짜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 월요일 장 추천주였던 종목부터 AS를 받고 또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솔리드인데 아쉽게도 일단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승률을 따지자면 패가 되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AS 도와주세요. 예,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반등 나오리라고 보고요. 네. 자, 뭐 반등 안 나왔던 기업이 없었죠. 자, 그렇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체 뉴스 자체에서도 뭐 지금 나쁜 뉴스는 없습니다. 뭐 현금 배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안 좋은 회사는 현금 배당을 할 수가 없죠. 그 기업에 대한 측면을 지금 보시기보다는 단기간에 지금 눌림목 과정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지금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 보면 검정색으로 신용 가능 초과 종목을 키움증권에서는 지정이 됐는데, 자, 방송을 보고 따라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쓰지 마세요. 지금 신용을 쓰시면 우리가 다 힘들어집니다. 주가가 네. 안 올라가니까요. 자, 지금 상당 권역 지금 요 자리 자체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 나타나지 않고 거래량을 갑자기 더욱더 많이 줄이면서 속도를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인 하단 권역 자체를 잡아주는 형국인데, 신용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권역 자체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긴 조금 힘든 상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거기에 통신 장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과 연관지어서 좀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요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닙니다. 꼭 이익보고 파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리드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가 8,230원이었죠.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예, CGN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전자 다부처, 게놈 서비스라고 해서, 정확한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자, 그 DNA 링크라든지 아니면 마크로젠, 그리고 테라덴 이텍스 같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 기업들이 상당 부분 주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주가 추이 자체가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개 다중 검사 제품에 대한 보험 수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 보험 수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내수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2015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거기 분자 진단에 대한 검사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보험 수가 영향으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이고요. 자, 마크로젠이나 아니면 DNA 링크를 보시면, 자 DNA 링크죠. DNA. 네. 자, 고가 권역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CGN은 원천 기술인데 지금 바닥권을 끼고 있다. 자,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하죠. 지금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좀 더 홀딩하도록 하고요. 한번 오늘 추천 한번 해드리면서, 자, 지금 뭐 일단 좋은 뉴스들은 꾸준히 나타나는데 이 뉴스에 상관없습니다. 네. 뉴스를 보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 갭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34,200원, 34,250원, 250원, 300원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지금 가격 권역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예요. 어차피 하단 권역, 이 자리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60일선의 이격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좋습니다. 34,300원 의미 없고 그냥 사시면 되고요.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32,050원. 자, 32,050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 여기에 앞에 있던 시세 분출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네. 자체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CJ뉴였죠. 올해 내수 매출 호조가 전망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면서 시초가를 공략해보시고 목표가는 5%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32,050원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16일 월요일장입니다. 설 연휴가 있는 주여서 거래일은 오늘과 내일을 포함해 단 이틀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 대표님, 오늘 코스피 집계가 된 상황입니까? 네, 코스피 시장 소폭 상승 출발해가지고 1961포인트 대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최근 3주 동안의 저항을 적용해서 박스가 상단에서 일단은 출발한다는 점, 추가적인 상승, 내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좀 의미 있는 모양으로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1선 아래에 있지만서도 이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정배열로 가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 초반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0.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610포인트, 6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한 일시적으로 기간 조정 주고 나서 재차 신고가를 연출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신다면 이제 만기가 지난 다음에 선물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차트 대비해서 선물 차트가 조금 약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21선하고 121선 사이에 조금 저항을 자극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때 252포인트나 3포인트 때까지도 가지 못하는 약간 미약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면 지금 베이시스가 0.20인데요. 선물 베이시스가 한 0.5대나 6대 정도로 개선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선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얼마나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높게 작용하고 있죠. 오늘은 0.4원 정도 내려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후반 정도에 보신다라면은
1090원대에서 1110원대까지 해가지고 한 20원의 정도의 바운드를 주면서 약간 급등락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금 1100원대로 회귀했다는 부분들, 1100원대에서의 약간의 방향성 탐색을 좀 더 하고 나서 방향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원화가 조금 추가적인 약세를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로 196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610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죠. 김근우 연구원님,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양시장에서 조금 이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좀 순매수폭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양시장 모두 이제 매수 참여하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은 45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75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06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주 채널로 좀 쪼개서 보면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국가지만 대부분 다 모든 수급 주체들이 현물 쪽에서는 순매도 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좀 보죠. 이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은 일단 제조 쪽으로 많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철강, 금속, 건설, 운송장비,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증권, 중형 섹터, 그리고 은행, 의료정밀 이런 순의 어떤 업종 순매수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순매수 참여하는 업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섬유의복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운수창고 그리고 기계업종을 제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폭이 큰 업종을 좀 살펴보죠. 외국인은 유통하고 보험 그리고 섬유의복, 화학, 금융, 서비스, 의약품 이런 쪽에서 순매도폭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높은 대형주도 위주로 좀 순매도, 그리고 서비스, 전기전자, 금융, 화학, 운송장비, 철강금속.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에서 특징적인 게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순매수, 양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단 하나, 운수창고 쪽입니다. 운수창고는 뭐 해운주도 있을 거고요. 항공주들도 있겠죠. 이런 업종들 운수창고 사고 있다. 양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코스닥 쪽은 개인이 80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억 그리고 78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주체별로 좀 쪼개서 보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그리고 은행, 그리고 사모펀드가 순매도폭까지 가고 있고요. 순매수는 보험 섹터, 연기금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만이 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보죠. 외국인은 제약 업종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락문화, 제조, 통신장비, 우량기업, 건설, 신성장, 기타 서비스, 통신 서비스, 화학 업종 많이 사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튼튼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 오랜만에 오락문화 쪽에 순매수로 좀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신성장 쪽, 그리고 의료정리, IT 부품, 소프트웨어, 방송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쪽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약간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신성장 쪽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폭을 좀 많이 가져가는 업종은 IT 쪽의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리고 벤처 쪽, 그리고 대형 이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IT 하드웨어 쪽은 순매도폭이 좀 크고요. 기관이 좀 순매도폭 큰 거는 역시나 이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IT 쪽, IT 하드웨어 쪽, 통신장비, 제조 쪽, 제약 쪽도 많이 파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이, 매수 차이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분위기도 좋지만 현재 유독 방어 성격이 강한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업종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채 대표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 의복 관련해서는 좀 제일모직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베이직하우스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이 좀 유가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겠습니다만은 LG화학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화학주들이 조금씩 상승세를 좀 키워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니면 시가의 상승 출발했다는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의약품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바이오 섹터가 강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쪽은 일단은 좀 포스코가 1.5%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다른 철강주들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쪽은 이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LG 이노텍은 약간 차익성 매물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오늘은 삼성그룹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은 일단 조선주들이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1% 내외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전력이 좀 하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전체 약세를 좀 띄고 있고요. 통신도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약세 흐름을 좀 더 지속하고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은 일단은 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 뭐 게임 주보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SBS 콘텐츠 허브가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급등락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도 조금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 관련해서는 와이드 온라인, 뭐 서포트 맥스, 선데이 토즈 뭐 전체적으로 조금 낙폭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나마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웹젠이라든지 컴투스도 상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는 한번 정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그 원격 의료 진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승을 좀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업체들도 조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코스닥의 지수 상승률이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기보다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달러화 강세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9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94원 50전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9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화는 유럽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던 반면 뉴욕장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일의 GDP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면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런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인식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엔이 119엔대를 넘어서는 가운데 달러원 1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미국의 2월 미시간 소비자 태도지수의 부진과
1월 수입 물가의 하락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강화시켰고요. 이는 유럽장에서의 달러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유럽장에서의 고점 대비 2원가량 하락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8원 75전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개장 직전 일본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달러엔의 하락이 달러원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94원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달러엔의 동향과 함께 오늘 서울시장 참여자들은 그리스의 채무협상 결과를 관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는 약화되었습니다만 만약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와 같은 위험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겠고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위험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그리스 관련 재료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와 선호의 재료로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장에서는 수요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만 연휴 중에도 주목할 변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시장에 보내고 있고요. 이는 달러화가 엔화와 파운드화의 강세 등 상대 통화들의 강세 요인에 의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의사록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달러화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겠고요. 이는 설 연휴 이후에 서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 환율은 전 고점인 1111원 70점 넘어서지 않는 한 1090원과 1111원 70점 사이에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오늘은 1094원에서 1100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리스 결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램시마의 미국 조기 출시 가능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상한가 접어든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삼성그룹주인데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제일모직이 지난 금요일 6% 급등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 바이오 부문의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반면 또 삼성생명은 지난 금요일 7% 급락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배당 정책을 펼쳐왔는데 배당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죠. 앞으로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떻게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지 대응 전략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셀트리온은 뭐 대단하네요. 일단은 뭐 그간 셀트리온에 이제 만연해 있던 의심의 눈초리들이 이제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고 지난주 이제 미국 특허 상표국이 얀센이 요청한 레미케이드의 특허 재심사를 기각을 했습니다. 얀센은 이제 향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드랍되면서 레미케이드의 물질 특허 2018년 이전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곧 미국 시장에서의 레미케이드의 첫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의 조기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약이죠. 그래서 3월 17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FDA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램시마에 대한 허가 권고가 달아질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이 램시마의 특허권 만료 결국에는 출시 바이오 시밀러 약의 출시 이런 부분으로 셀트리온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FDA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사실은 바이오의 특성상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슈 외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의 매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30억 정도 됐는데, 13년도 기준으로 2450억, 그리고 작년 추정으로 한 3,9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추정으로 한 8,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3~4년 전만 해도 뭐 200억에 300억 정도의 어떤 이 매출을 보여주던 게 이제 수천억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성을 확인시켜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이 셀트리온 이 회사 현황과 경쟁력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판매 거래 및 계약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오해를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사실 셀트리온은 바이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성장성 플러스 거기다가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접목됐다. 근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분봉으로 공략을 하시던, 분봉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오시던 뭐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많은 상승을 누리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 대비해서 많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크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뭐 제일모직이 약간은 좀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진화 정책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이 분명히 좀 나왔습니다. 작은 어떤 이슈보다는 분명히 큰 이슈를,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생명은 올 한 해는 무조건 이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제일모직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되는 삼성그룹주 내 종목들은 올해 안에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편입하셨다, 제외하셨다, 편입하셨다,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가격이 좀 빠질 때는 물량을 좀 실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량을 좀 확대시키는 가격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생명이 10만 원이 깨진다면 저는 그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삼성생명 트레이딩 하시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태로는 크게 이슈될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도 없다. 오히려 좋아질 것만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 SGS, 이 기관 투자자들의 3개월 보호 예수가 좀 풀렸지만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4%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신규 접근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현대리바트가 오늘 개보로 하락하면서 9%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당히 부진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4만 원대 초반에 움직이던 주가가 하루 만에 3만 4천 원대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같은 업종에 속한 한샘과 비교해도 주가 상당히 갭이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삼성 SDS가 좀 상승세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6%, 7%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유에서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죠. 한 210만 주 정도 기간 물량이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물량 부담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다는 것이죠.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여기서의 그 매도 물량을 추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규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여부인데, 아직 추세가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워낙에 하락을 했던 폭이 좀 컸었고, 조금 삼성 SDS가
결국은 실적이 생각보다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제일모직이라든지 다른 삼성그룹주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시원찮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기성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리바트가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10%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못했죠. 영업이익이 뭐 45% 급감을 해가지고 20억 9,400만 정도 발표를 했고요. 매출은 1,515억 정도 4.2% 감소를 했고, 순이익도 23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B2B 발주가 좀 급감을 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가구주들, 뭐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르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건자재주나 가구주들의 상승은 조금 이제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 영향뿐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좀 흐름을 본다라면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좀 변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3,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테리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또 이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전세로 있던 사람이 월세로 바뀌게 되면은 다른 전세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월세로 좀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국내 건설 그 아파트 지어질 때 납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건설 경기에 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한센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탄력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도 살펴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리바트를 지금 뭐 낙폭 과대로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신저가를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실적 부진 여파가 상당히 큰데, 바닥이 어디일지 추가 하락 여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반면 웰메리 예당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엔터주 흐름 체크해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소속 연예인들을 보니 배우 이종석과도 걸스데이가 있네요. 이들의 실적은 상당히 견인했다고 하죠. 추가 상승 여부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요금 인하 소식 때문에 또 최저가가 나오는 모습인데, 뭐 요금 인하가 되면 당연히 실적 악화로 이어지겠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 요금,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10.1%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지금 현행 MJ당 뭐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2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MJ라는 게 단위가 그 가스 사용 연량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한 연량 단위당 얼마의 요금이 측정되느냐. 근데 현행이 한 20원 정도 조금 넘는데, 20.45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18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원 정도, 2원, 2.5원 정도, 2원 정도 좀 낮아진 이 요금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요금이 내려가면,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인하폭이 어느 정도냐면 1970년 국내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후에 인하폭이 최대 인하폭입니다. 인하율은 2002년 1월에 12.9% 하락했는데 2002년 1월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결국에는 지난해 4분기에 또 영업이익이 3,42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거든요.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고 거기다 플러스 악재까지 좀 터졌기 때문에 또 신저가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바닥이 언젠자는 언제 어디냐를 논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오늘도 또 이제 초반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받긴 받았었는데 기관들의 매도 폭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2월 12일 날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준 4만 원 부근 한 4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바닥 가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론 제가 4만 원이 깨진 게 바닥 가격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4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 과감한 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건 추가 하락의 전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4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고 대신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급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웰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과 걸스데이 효과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이종석과 걸스데이 그리고 EXID, 오연서, 진지, MC모 사실은 굉장히 좀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기획사들은 SM, JYP, YG 정도 최근에 살려는 FNC 정도인데 웰메이드 예단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좀 몇 면을 뜯어놓고 보면 괜찮은 라인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평가의 메리트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좋은데 이종석 같은 경우는 이민호, 김수현을 이을 뭐 차세대 한류스타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드라마의 이 편당 출연료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간에는 제2의 뭐 소녀시대다. 일단 걸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인기층을 확보하고 있는 걸그룹 중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웰메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2015년도 매출액 영업이 모두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웰메이드 예당에 굉장히 좀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을 좀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웰메이드 예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이 실적의 바탕 근거가 된 주가 상승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화장품주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앞두고 그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바로 화장품주이기도 한데요. 한국 화장품 또 화장품 제조가 지난 목요일 급락 이후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고 일단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다시금 반등 이어질지 화장품 관련주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강원랜드가 4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같은 카지노주 내에서도 강원랜드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화장품주들이 강한 흐름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약간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좀 강세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VCNC가 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온도 5% 가까운 상승세, 한국 화장품도 1.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대형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연출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실적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화장품주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춘절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추가적인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방향성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원랜드가 강세를 좀 띄고 있어요. 3% 좀 가까운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1192억 원, 전년 대비해서 18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지노 그 작년 6월에 증설 했던 부분들이 내년까지 증설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
그 한 자릿수 후반대죠. 9% 내외의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하면 또 고배당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 올해도 내년에도 뭐 계속해서 배당을 좀 이어간다라면은 지금 3.5% 정도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하고 이런 카지노 수익성 증가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33,000원대, 34,000원 매물대 돌파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34,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유독 거래일이 짧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거래일이 오늘과 내일을 포함해 단 이틀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는 그리스 문제를 확인해 봐야 하고 또 내일은 금토일까지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만 현재 파란불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 봐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리스, 협상 문제, 그리고 내 금통위, 그리고 수요일날 또, FOMC 회의로 공개,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따라서 뭐, 연말도, 이 연말이래, 연휴도 좀 껴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방향성이 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눈치 보기가 굉장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정도 가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는 뭐 아직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물론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이 괴리감은 좀 생길 수 있지만 기간을 좀 롱텀리하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코스피에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뭐 우리는 수요일부터 휴장에 들어가지만 뭐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냥 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계속 끌고 가봐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게 필요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유찬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 불확실성이 뭐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어쨌든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주식을 많이 확보해놓고 넘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자. 제가 지난주 후반에 그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도 더 치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일부 최소한 30-40%는 확보해놓고 주말 그 연휴를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일부 한 30-40% 정도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그리스와 FOMC 등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명절 전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보자. 정영훈 팀장님, 연휴 이후 3월 유럽계 자금 유입 기대감이 크므로 크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코스닥에서 헬스케어와 핀테크, 사물 인터넷, 바이오 시밀러에 관심을 갖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IT 부품과 OLED 장비주 핀테크 섹터에 관심을 투자. 끝으로 안상현대리 연휴 전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가 유효하겠다. 해운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앞두고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임해보자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들려주시죠. 네, 지금 그리스의 어떤 그 EU와의 그런 협상 문제라든가 그 지금 25일로 만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협상 타결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뭐 찬물을 끼얹었다가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그런 변수 그리고 FOMC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한국 금통위의 금리 결정,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이런 변수들이 좀 해결이 좀 돼야만 대형주 시장은 특히나 또 좀 안정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뭐 요즘 코스피 시장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코스닥 시장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악가 치고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 예,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오늘도 그와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뭐 바이오나 바이오 시밀러 외 쪽으로는 뭐 차익 실현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쪽도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예, 조금 현금 비중을 좀 50% 정도 좀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연휴가 뭐 5일이지만 사실은 뭐 영업일수,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은 이제 3일 정도가 빠지는 건데 나름대로의 그 변수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굳이 감당하면서 갈 필요 없다. 그래서 현금을 한 50% 정도 유지하고 이후에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헬스케어, 미용,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뭐 의약 쪽, 이런 쪽은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나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뭐 10년, 20년 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급등 나왔다고 해서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 뭐 못 사신 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 분명히 나오면 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차장고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얘가 시총이 지금 6조 7천억 오늘 뭐 한 10% 이상 지금 뭐 올랐기 때문에 더 7조 원이 넘어가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예, 이런 그 대차장고에 대한 쇼커버, 지금 이 가격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면 뭐 더 가겠지만은 반대로 따졌을 때는 한번 주가를 좀 죽여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경계 매물 혹은 이제 쇼커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경계를 하고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일부 현금 확보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스닥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장이요, 급격하게 조금 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 조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 자꾸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은 또다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조금 연휴가 지금 남아있죠. 이 연휴 동안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랬습니다. 연휴가 지나야 겨우 이제 뭔가 뚜렷한 안개가 걷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다시 47,000대를 회복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 쪽보다는 지금은 전일 유가 급등이 좀 또 나왔으니까요. 조선정유화학 쪽이 지금은 또 오늘 조금 시세적으로 보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뭐 아직은 약세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 강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금융주 여전히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증권주도 크게 뭐 두드러지게 나은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1957 뭐 약보합 수준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쪽에서 이번에 급락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삼성생명이 금요일날 좀 급락이 나오고 동양생명이 오늘 또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생보사에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손보사에서는 차라리 조금 손보사도 뭐 약세는 좀 나타나고 있어요. 롯데손해보험만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요. 여전히 문화 콘텐츠 쪽이 조금은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넛잡2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최근에 가장 강한 것은 사실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올랐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코디에스가 10% 넘는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 쪽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산업도 지금 4%대 가까이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너무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저게 지금 이제 움직였으니까 팔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지속되는 것은요, 끝까지 한번 지고 가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도 여전히 지금 좀 좋지 못하고, IT 쪽이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LED 관련주들이 조금 기술적으로는 아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크게 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좋아요. 이유는 바로 셀트리온이 강하니까, 코스닥, 지수는 좋은데,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얘기를 한번 드려. 포스텍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지금 북한에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드론이죠. 최근에 드론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드론의 판매량이 좀 급증한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 있잖아요. 이 유럽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의 미국식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미국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추가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돈으로, 즉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해서 그것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냈던 장이죠. 이 유럽이 지금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유럽이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이제 희석이 좀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희석이 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증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뭐냐면 글로벌 증시도 이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금통위 금리 발표가 하나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내일이죠, 동결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시장은 실망 매물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설 연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통위가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를 단행을 하면 이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들어올릴, 확고히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우리 원고만 지속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원고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속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경기는 점점 둔화되고 성장 쪽에서는 빛이 좀 잃어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통위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면 이것을 선제적 대응으로 받아들일 시장의 해석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금통위에 대한 금리 발표가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얘기 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는 거래일수로 보면 금일하고 내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지금 움직임이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변동성이 아니라 어떤 약보합세나 강보합세의 살짝 보합 근처에 대한 부분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부른 매도, 섣부른 매수는 자제해야 될 시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심지 굳은 매매 이어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10포인트까지 오르며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소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증시는 18,000포인트 돌파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